서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서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제주도에서 솔직히 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 서핑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파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서핑처럼 활동적인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주워들어서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16년도 여름에 이렇게 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JJ 서핑 스쿨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그때 시작을 하고, 이제 마침 거기서 스텝을 구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랑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아저씨를 보고 이제 서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며칠 짬이 좀 났거든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막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에 자주 놀러 가는데 서핑이란 게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네 형한테 거의 맞듯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레츠고! 야, 우리 밥은 못 했냐, 그랬나? 밥은, 여기. 지로 힘주는데 진짜 포도알 두 개만 벌써 나간다. 100%다 이거. 100%다 너. 너 지금 아니에요. 전염이 아니야. 저는 변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 좀만 더 크게. 아, 아. 우리 지금 컨 처음 수업하는 컨셉인 거. 아, 오늘은 지상에서 이제 패들링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영할 때 많이 쓰던 기구인데요, 이제 스트레치 코드라고 하거든요. 수영할 때는 물을 잡는 동작이랑 당기는 동작이랑 이제 미는 동작, 세 동작으로 이제 나눠서 훈련을 해요. 지금 하는 거는 물 바깥에서 근력을 강화하고 자세를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물에 물을 잡는 동작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수영 선수들은 최대한 한 스트로크에서 굉장히 많은 추진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거냐면 먼 곳으로 뻗어서 요만큼의 이제 또 거리를 주고 밀어서 마지막 밀었을 때 어깨를 틀어주는 동작으로 또 이제 한 요만큼 정도의 이득을 보죠. 그래서 처음 잡는 동작을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밀어서 물을 잡는 동작. 처음 할 때는 보통 한번 잡고 놓고 다시 밀고 당기고 놓고 밀고 당기고 놓고 이렇게 반복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근력 운동만 하듯이 하지 말고 항상 자세 연습하듯이 이렇게 여기서 밀고 잡아당기고 밀고 잡아당기고.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잡아당길 때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손바닥의 방향이 이제 바닥을 이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물을 당길 때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추진력이 다 이렇게 새어나가 버리거든요. 팔을 많이 당기는 것보다는 한 팔을 당길 때 큰 추진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항상 뒤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물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한 10번 정도 한 팔씩 이렇게 연습을 해주고요. 미는 동작, 마무리 피니쉬 동작을 또 연습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잡는 동작이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물을 이제 미는 동작에서 준비 과정을 잘 마쳤을 때 아주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나중에 앞에서 이제 물을 잡다가 보통 중간에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물을 미는 동작을 연습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지치지 않아요. 지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로 딱 허벅지까지만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또 왜냐면 동작은 물속에서 끝나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뒤로 당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 숨차지? 빅웨이브 서퍼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지구력과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하면 지쳐요. 그렇게 해서 3세트? 네,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일반 남자 강도 정도로 이제 한 3, 40개 정도 연결해서 한 5세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이제 패들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구분 동작을 나눠서 한 10개씩 나눠서 하고 풀 동작을 한 30개 정도 연결을 해서 이제 세트 운동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무릎은 그냥 적당히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는 게 편해요. 너무 이렇게 펴고 있으면은 약간 무릎이 아프거든요. 허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이 고무줄에 살짝 기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헐거워버리면은 첫 물을 잡는 동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댈 수 있을 정도. 엉덩이 뒤로 빼시고 팔꿈치 세운 상태에서 쭉. 힘을 줄 때가 내뱉는 거고 이완은 시킬 때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길 때가 내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이제 헬스장 가시면은 다 알아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헬스장 가시면. 네, 이렇게 이제 오늘 패들링 연습 네,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날 해? 이걸 맨날 하죠 저희는. 사실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간첩해. 앞에 봐, 앞에. 카메라 보시고 스마일. 용우는 서핑 포즈 아니고. 앞에 봐, 앞에. 오. 세 세트씩 한 걸로 할까요? 와. 정리하니까. 아, 두 세트씩만 하자 그럼. 아, 카운트가 장난 아니네. 멋있다. 진짜 꼬맹이 선생님이네. 선생님이에요. 너 서핑 그만두라고 해요. 대충 하려고. 서핑 하지 말라요. 뭐야?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세트.